마지막에 아. 정말 좋은 말 해주셨네요. 산이 감사합니다. 빅보이. 야. 네. 왜 갑자기? 너도 빅보이. 많은 분들이 감상평 보내주셨네요. 5411번님. 나 진심, 이 노래 진심 좋아요. 아, 나 진짜 눈물 나. 아, 너무 좋아서 이 더운데 입을 덮고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눈물 나서 입을 덮고 있다. 아,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창피하니까. 아, 1286번님. 제가 바로 빅보이입니다. 산이 랩이 점점 상같이 높아지네요. 산이 멋있어요. 아, 고맙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예전에 봤을 때보다 매력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1위에서 그런지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좀 편안한 느낌. 네. 정확하게 네.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예. 아니, 전혀, 아니, 연륜이 생긴 것 전혀 그런 그러니까요. 거 없고요, 네. 예.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아유, 신발이 참 이쁘네요. 예, 감사합니다. 자. 아, 이제 두 팀의 라이브 사이좋게 듣고 왔으니까 앨범 얘기는 그만하고 네. 너무 짧게 했나요? 뭐 다행히 네, 네. 괜찮죠? 네. 자, 익사이팅한 시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심타파 공식 스피드 초대석 코너 짧은 시간 안에 네 분을 탈탈 털어보는 시간 속성 인터뷰 60초 펑 빠밤 빠밤 감사합니다. 어휴. 자, 이 시간 방법은 간단합니다. 제가 네 분께 차례대로 질문을 돌아가면서 드립니다. 여기서 60초라는 제한 시간이 있고요. 60초가 끝나는 동시에 질문을 받고 있거나 대답을 하고 있는 사람은 벌칙에 당첨이 됩니다. 벌칙은요, 라디오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벌칙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벌칙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공개해줘봐요. 안 됩니다. 참고로 총 6개... 여섯 개나 있는데 하나 고르는 거예요.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네. 예. 형벌 중에 하나 고르는 것 같아요, 왠지. 예? 예, 뭐라고? 형벌 중에 하나 고르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자, 그럼 정민 씨부터 시작해서 백과 신지 산희 씨 순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패스 없습니다. 아 예. 무조건 대답해요. 예, 무조건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뭐 다 좋아 이런 것도 안 돼요. 그냥 저는 없는데요. 이것도 안 돼요. 무조건 없어도 만들어내야 됩니다. 뭐를? 아니 뭐 질문에 뭐, 관한 것들 일단 보고요. 예. 일단 볼게요. 네. 아니 보는 거 안 돼요. 자, 60초 아니, 시작합니다. 준비 시작. 종민 씨, 내가 생각하는 예능계 라이벌은 누구? 오? 오? 왜 이렇게 시간을 끌어? 생각해본 적 없어요. 그러니까 얘기해야 돼요. 누구라도. 광희라고 신동. 예, 감사합니다. 자, 백가 씨, 종민이 형이 리더로서 이것만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 욱하는 거. 예. 신지 씨, 최근에 공연한 청춘 나이트 멤버들 중 코요태보다 좀 떨어진다 싶었던 팀은 누구였습니까? 홍석기. 예. 산희 씨, 내가 생각해도 진짜 끝내주게 랩 잘한다고 생각하는 힙합 가수? 아, 드렁큰 타이거. 아우, 예. 종민 씨, 코요태 멤버 중에서 제일 빨리 결혼할 것 같은 멤버는? 백가. 예. 백가 씨, 코요태 멤버 중에서 연애를 할 때 밀당을 제일 잘하는 멤버? 김용민. 예. 자, 신지 씨, 종민과 백가 중 내 친한 친구에게 굳이 한 명을 소개시켜 준다면? 굳이 한 명. 얼굴 보세요. 김종민. 김종 씨. 자, 산지 씨, 다음에 같이 콜라보레이션 하고 싶은 가수는 누구? 준이. 벌칙. 예. 내가 앞에 너무 그렇지. 예. 선배님들이 왜 이러시죠? 야, 아니. 근데 시간이 너무 끌었어. 네. 한 바퀴만 더 돌죠? 60초만 딱 한 번 더 합시다. 이 너무 저희가 질문 굉장히 많이 준비했는데 일단 좀 아쉬우니까. 일단은 사실 벌칙 사실. 하나. 아, 벌칙 한 번 더 볼까요? 왜 그러세요? 아니. 아, 해서 한 번에 같이 자, 종민 씨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준비 시작. 1박 2일 멤버들 중에서 단둘이 있으면 은근히 불편한 멤버는 누구? 그거 맞아요. 단둘이? 아직은 혜진이 형. 예, 그렇죠. 자, 백가씨. 걸그룹의 재킷 사진을 찍어주게 된다면 원하는 걸그룹은 누구? 소녀시대. 솔직하십니다. 신지씨, 요즘 걸그룹 멤버 중에 술 한번 마셔보고 싶은 후배는? 사실 술은 끊으셨지만 뭐 그렇게 편한 자리를 하고 싶은 가수. 못 마셨는데 마시기로 했었는데 못 마신 친구. 효린양. 지난번에 우리 방송에서 만났던 것 같아. 산희씨, 음악 프로 1위를 하게 된다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은?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은 일이요? 예. 기도를 할 것 같아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를 할 것 같아요. 자, 종민 씨, 내가 뺄까보다 남자로서 나은 점 하나는 뭐? 나은 점. 얼굴? 자, 백가 씨, 신지 이런 모습일 때 살짝 여자로 보였다. 옷 갈아입을 때. 진짜 여자네. 신지 씨, 멤버들이 나한테 했던 말 중에서 제일 상처가 됐던 말. 찾기가 힘들. 많아요. 신지! 벌칙 당첨! 자,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됐습니다.
사실 빠른 듯해서 진짜 마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네. 신씨 좀 궁금해요. 효린 씨와 마시기로 했는데 못 마셨다는 거. 네. 그 이유가 될 수 있지만 평소에 좀 저 친구 참 괜찮다 해서 눈여겨봤던 것도 있는 건가요? 저는 효린 양을 좋아해요. 그리고 같은 인천 후배고. 사실 지난번에 인천이세요? 우리 방송에서 만났던 거 아세요? 네, 알아요. 예. 가장 처음 만났던 게 아마 우리 방송이었을 맞아요. 거예요. 예. 그랬나? 그래서 연락은 하고 지내지만 네. 뭐 술 한잔을 할 시간은 없었군요. 저희가 약속을 잡았었고 저희 예? 집으로 오기로 했었는데 집에서. 갑자기 그 친구가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못 만났어요. 그게 아이고. 진짜 일이 생긴 건지. 네, 확실하게 일이. 제가 뒷조사를 다 했어요. 무섭네요. 무서운 선배님이시네요. 일 안 생겼는데 일이 생겼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일단 다 알아보죠. 예, 확실히 일이. 제가 별명이 귀신지입니다. 귀신지. 예. 그리고 신지 씨에게 궁금한 거, 홍록기 씨 뭐예요? 록기 오빠도 출연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 예. 오빠가 DJ를 하니까 제일 오래 무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뒤로 갈수록 호응은 조금 떨어지죠. 그래서 록기 오빠라고 했죠. 너무 오래 발해야 되는구나. 예, 그렇죠? 발해가 계속돼 처음부터까지. 사실 가장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자, 우리 종민 씨가 리더로서 이것만 고쳐줬으면 좋겠다. 욱하는 거 음해입니다. 욱하는 거. 저도 형 항상 웃고 계셔가지고. 예, 욱을 해요? 가끔 욱합니다. 진짜로? 사람인데. 그래도 종민 씨는 안 그럴 것 같거든요. 욱한다면 항상 그러니까 안 그러니까 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좀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이미지는 오히려 이런 표현 좀 이상하지만 삐질 것 같지. 전혀 안 그래요. 욱하진 않아요. 아니야 정민이 형 삐지기도 하는데요. 근데 네. 욱한다는 게 그런 막 이런 게 아니라 절제 형이 이제 절제를 욱을 터트리는 게 아니라 욱하기 전에 절제하는 그 시기가 있어요. 그게 보이잖아요. 얼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수 없죠. 저희는 그렇죠. 알아요. 저희는 네. 알아요. 여러분들끼리만 아는 그거고요. 네. 그렇죠. 예. 우리 산희 씨의 대답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뭐 있었죠? 주니엘 씨. 주니엘 씨. 언제부터 그렇게 좋아하신 거예요? 아까 저는 처음 봤어요. 오늘? 네네네. 아까 봤는데, 되게. 이렇게 여자분 이렇게 기타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 게 되게 색다르더라고요. 맞아요. 느낌이.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외모가 괜찮았다는 거죠. 있더라고요. 저 친구 괜찮네. 솔직한 외롭구나. 남자니까. 정말 예쁘시더라고요. 가사 쓰세요 또 그거. 예, 네. 준현 씨에게 노래 쳐서 들려줘봐요. 네. 별 반응 없으면 그거 잘 됩니다. 좋다. 언제 들려줘야겠네요. 그리고 코요테 멤버 중에서 제일 빨리 결혼할 것 같은 멤버. 의외로 백가시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백가시. 이유가 있어요? 아니 매력적이니까. 뭐가? 그냥 얘기하는 것만. 본인이라 그러기도 좀 그렇고. 신지 씨랑 지금 사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그냥 백가시라고 얘기한 거예요. 진짜로 진심으로 백가가. 예. 먼저 급하게 할 것 같아요. 뭐야. 그냥. 급하게! 혹시. 거기까지만. 뭐 다른 건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새벽이니까. 혹시 뭐, 변명이라도. 그럴 것 같아요. 산희 씨 어때요? 네. 산희 씨도 저는 제 생각엔 되게 안 그럴 것 같다가 네. 진짜 좋은 사람 만나면 바로 결혼할 것 같아요. 저는 제 꿈 중에 하나가 정말 좋은 배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뭐 애기들 있는 거 보면 몇 년 후에 나는 저런 거 그림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자주 해요. 약간 가정적일 것 같아요. 가정적일 것 같아요. 어떤 아빠의 이상형을 좀 꿈꾸고 있어요? 우리 아빠 같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어떠신데요? 우리 아버지가 이제 때리고. 지금 아버님 안 들으신다고. 아버지가 미국 계세요. 네. 예, 예. 네. 아버지가 정말 뭐 어렸을 때 뭐 이렇게 맞기도 하고 그랬지만 항상 와가지고 이렇게 뭐 발라주시는 아버지가 우시면서 그렇게 힘들게 밖에 일하시고 와가지고 새벽에 자는 척하고 있으면 와가지고 이렇게 얼굴 만져주고 손 잡아주고 뭐 이렇게 텔레비전 소리 혹시나 새어나갈까봐 이렇게 줄이고 막 갑자기 슬퍼지네. 진짜 그러니까 우리 아빠는 이래서 좋은 거 뭐 이렇게 딱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빠로서의 우리 아빠의 모습이 미래 꿈꾸는 그냥 아빠의 모습이군요. 네, 딱 저도 말고 우리 아빠 같았으면 좋겠어요. 어렸을 땐 아빠가 대단한지 몰랐는데 점점 클수록 정말. 야, 이거 가사다. 저거요. 얼마나 엄마 아빠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구나를 되게 깨달았어요. 깨닫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또. 뭐 다들 마시겠어요. 네. 아직 멀었죠? 이러다 말다 그러죠, 또. 결혼을 해야 이제 또. 잠깐 진짜, 그래. 잠깐. 엄마 겪으셨던 거죠? 그럼요. 우리도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어요. 김종민 씨 지금 생각 그건 좀 어떠신? 결혼하실 거라고요? 결혼해야 부모님 말하면 확실히 이제 또 이해하죠. 갑자기 더듬으신. 왜? 아직 생각은 없으시고. 아직 뭐 생각은.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언제쯤 결혼하겠다. 뭐 이런 혼자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지났어요. 원래 제가 어렸을 때 33살에는 무조건 결혼할 거라 그랬거든요. 아직 나이가 적잖아요. 아직 남았죠. 4개월.
4개월 남았잖아요. 아니야, 아니야. 에이, 곧 열심히 할 거예요. 백가 씨는 혹시 어렸을 때, 나 이 정도 나이 때쯤 되면 결혼하겠지? 뭐 이런 생각 해봤어요? 전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결혼을 늦게 하라고 그래가지고요. 저는 그냥. 아빠 일찍 하셨죠? 네, 아버지 일찍 하셨죠. 근데 희한한 게 뭔지 알아요? 일찍 하신 저희 분들이? 엄마도 20살에 저희 아빠가 이렇게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21살에 저를 낳으셨어요. 20살에 언니를 낳고. 나도. 그래서 매일 결혼 늦게 하라고. 그러니까요. 늦게 하라고. 유치원 갔다 와도 막, 아유 그래 갔다 왔니 결혼을 늦게 해라 막. 에이 너무 에이 이건 좀 그렇다. 아, 유치원생에게? 아 우리 아버지 봤어요? 아빠 다녀왔습니다. 아이, 그래 우리 백가 왔구나 백가 결혼은 늦게 해라. 에이 갑자기? 근데, 정말로 지금도 그러세요. 근데 내가 봐도 그러실 것 같아. 아니 밥 먹다가 예, 밥풀은 흘리지 말아야지 그래도 결혼은 늦게 해라. 뭐 진짜로요 정말. 백가 아빠 못 보셨죠? 못 보셨죠. 못 보셨죠. 네, 아, 우리 아버지 예술을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진지하시고 진짜로? 네. 청춘이 자기는 청춘이 없었다고 제 너무 많은 청춘을 즐기라고 막 50대도 결혼하고 막 그래요. 그래요? 네. 결혼하면 언제든지 어이구 그래 백가야 결혼은 늦게 해라. 네 진짜 그러세요. 진짜 그래요. 아, 점점 믿음이 가는데. 아니 진짜 얼굴에 웃음기가 없네요. 예. 네. 진심인가 봐요. 저희 집이 좀 그래요. 산희 씨는 부모님이 좀 어떻게 얘기를 해요? 뭐 그런 건 상관 그렇게 많이 안 하세요. 네, 좀 쿨하셔서 그런 거에서는. 그래요. 제 의견을 많이. 김종민 씨도 어렸을 때 나는 이맘때쯤에 결혼하면 딱 좋겠다. 저는 딱 26 생각했어요. 아, 되게 어린 나이인데. 네, 진짜 한참 지났네요. 한참 지났죠. 어, 예, 예. 아, 그때 하고 싶었고 그때 가정을 꾸리고 싶었는데 지나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요? 예. 지금 뭐 혹시나 이왕 늦은 거 더 늦게 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나. 아니 그런 건 없어요. 아 그냥 생기면 무조건 할 거예요. 때가 딱 아 이거다 하면 갈 거예요. 근데 종민이 형이 제일 먼저 결혼 빨리 할 거야. 저는요. 그러니까 이거다. 난 지금 가야 돼. 이 마음이 들면 가고 싶은데 그 마음이 아직은 없어요. 근데 그게 딱 드는 건지 모르겠어. 나도 물어봐야겠어요. 그러니까 약간 어깨가 무겁죠. 지금 그렇죠. 이별을 하면서 저랑 백가 씨를 다 이렇게 케어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볼 때는 그런 마음이 들어도. 저랑 백가 씨 보내고 가려고 하지 않을까? 아,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와, 지금 되게 멋있게 포장해주셨는데. 엄청 잘해주셨는데. 네. 포장지를 다 뜯어버리셨어요. 아쉽네, 아쉽네요. 찢었어, 찢었어, 네. 포장지를. 찢었어요. 예, 좋습니다. 예, 이렇게 결혼 얘기까지 해서 아주 훈훈한 분위기를. 혹시 백가 씨 걸그룹 자켓 사진 아직 없어요, 경험? 걸그룹이요? 예. 걸그룹 몇 팀 있는데 그렇게 막 유명한 팀 소녀시대 중에서도 혹시 모델로서는 이 친구 좀 수영 씨? 아무래도 계시죠. 스펙이 좋으시고 그렇죠. 그렇죠. 네. 한번 맞아. 좀 멋있 좀 오므파탈한 거? 네. 아니 그냥 꼭 화보면 오므파탈은 남자인가? 화보 같은 거는 많이 해 봤는데. 아, 죄송합니다. 수영 씨에게 갑자기 미안해지네. 수영아 미안하다. 너한테 오므파탈이라 그랬는데 미안하다. 얼마나 여자를 안 보고. 죄송합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을 한번 찍어 보고 싶었어요. 남자분들은 많이 작업했는데 여자분들하고 작업을 많이 안 해 봐서. 근데 저도 백가 씨랑 작업을 해 봤는데 네. 진짜 좀 오히려 되게 깜짝 놀랐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좀 너무 프로페셔널하지도 않고 그쵸, 그렇다고 너무 아니지도 않고 딱 중간쯤 너무 잘 지켜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잘 못할 때는 아 이거는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너무 편하게 해주시고 딱 찍을 때는 본인이 이 렌즈를 통해서 날 바라볼 때 그 느낌이라는 게 되게 멋있더라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게 사실 너무 프로페셔널 해도 좋긴 한 거지만 저는 백가 씨 정도가 너무 딱 좋은 것 같아요. 사람들 편하게 해주는 거. 맞아요. 예. 그래야지 좀 자연스럽게 많이 나오죠. 또 맞아요. 예, 맞아요. 좋습니다. 저희가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 됐어요. 예, 저희가 저희 이따 가면 안 돼요? 예. 그럼 늦게 안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일단은 벌칙을 바꿔 한번 생각해보죠. 예. 자, 일단은 우리 산희 씨 먼저. 벌칙을 준비했는데요. 자, 산희 씨를 위한 벌칙은 3개 준비했습니다. 1, 2, 3번 중에 하나 골라주시죠. 네. 안 알려주고? 당연하죠. 그러면 정민 씨에게 슬쩍 보여드릴게요. 예, 느낌이 어떤지. 오빠, 나도 해야 된다. 신지 씨는 나중에 보시고. 자, 우리.